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자, 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.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들로 채워넣었습니다. 제일 맛없는 음식 고르시면 됩니다. 64강까지 있고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시작! 순 닭가슴살 vs 양배추 쌈. 근데 전 양배추 쌈 되게 좋아요. 순 닭가슴살 이거 먹으면 퍽퍽하기만 하고, 이거는 그래도 밥도둑이지. 이제 이 쌈장 살짝 찍어가지고 이제 밥 싸먹고 이제 반찬도 싸먹고 하면 맛있는데, 닭가슴살 이거는 절대 못 먹어요. 그냥 혼자서는 절대 못 먹어. 뻑뻑해가지고. 순 닭가슴살 올리겠습니다. 추어탕 대 개불. 근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둘 다 좋아해요. 개불도 이거 와사비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이제 한 입 딱 먹은 다음에 소주 먹으면 추어탕도 이거 딱 이제 이거는 이제 선소주 가야지. 소주 먹은 다음에 추어탕 한 입. 지금 나 소주 먹고 싶나? 스킵할게요. 갓김치 대 버디언 양파 주스. 아, 갓김치. 일단 갓김치는 밥도둑의 탑5 안에 들어요. 갓김치 정말 왜 갓이야? 김치 중에 갓이니까 갓김치인 거예요. 갓김치 이 아삭아삭한 식감부터 해서 또 이제 기름 같은 거 안 바른 조리하기 전에 김밥김 있잖아요. 거기에 밥 그냥 딱 깔아놓고 갓김치만 넣어가지고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. 진짜 먹어보신 분들만 알아 그걸. 근데 버디언 양파주스 이거는 삼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키면 다시 나올 것 같은데. 거짓말이에요. 다시마 튀각 vs 물회밥. 아, 물회밥 이거 예전에 그 포항 사나이의 물회. 아,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ASMR의 시초예요. 아, 그 동영상 한번 보면은 물회밥에 관심 없던 사람도 물회밥 무조건 좋아하게 돼요. 제가 그랬거든요. 다시마 튀각. 물회밥에 절대 못 비비지. 다시마 튀각 올라가. 닥터페퍼 대 생토마토 주스. 둘 다 싫어요. 아, 토마토는 그냥 먹을 때 맛있어요. 토마토 주스? 닥터페퍼? 아, 이 닥터페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욕이라는 걸 평소에도 잘 하지 않습니다. 이제 욕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. 이제 그 저희가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욕 말고 그 욕의 원래 뜻을 알고 나니까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욕을 했었던 적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사건에 닥터페퍼가 연루가 돼 있어요. 이제 제가 편의점에서 옛날에는 되게 콜라를 좋아했어요.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제 하루 용돈이 거의 한 100원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일주일 정도 모으면은 제가 하교할 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먹을 수 있었죠. 근데 콜라를 너무 먹고 싶은데 1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, 제가. 그래가지고 그 앞에 계속 서성이고 있으니까 거기 알바생 누나께서 갑자기 왜 그걸 그렇게 보고 있어?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, 콜라를 먹고 싶은데 제가 100원이 모자라요,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콜라랑 비슷한 거야. 이게 양도 더 많으니까 이거 사 먹어. 진짜 사탄이야, 사탄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집으로 들고 와서 마셨어요. 마시자마자 바로 그냥 육성으로 이런 씨. 스킵할게요. 건포도 식빵 vs 보신탕. 일단 식빵엔 치즈 웬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. 절대. 건포도 식당? 아, 건포도 식빵? 선 넘었지. 절대 싫습니다. 근데 전 보신탕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. 전 번데기 vs 민트. 아,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민초가 싫어요. 치약 맞나요?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번데기 소주 안주. 민초 올라가. 아, 육고기 나왔으면 됐지 왜 너까지. 근데 상대가 지코네. 이 지코
이거 저 처음 먹었을 때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행주빤물 아니냐고. 도신탕 대 코코넛 음료수. 이걸 먹어야 돼. 내가. 근데 이거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점이 여러분들. 제가 지코가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먹어보고 지금까지 지코를 입에 댄 적이 없어요. 근데 지금 자꾸 지코를 보다 보니까 지코 맛이 다시 궁금해져. 이거 호기심이 막 돋아요 지금. 에이 그래도 보신탕은 아니야. 보신탕 결승 진출했습니다. 닉네임, 익명 한마디를 남기세요. 닉네임 반민초. 그래도 보신탕은 아니야. 저장하기.